안녕하세요. 연두로드 연두입니다. 오늘은 영통역 우제초밥을 재방문했는데요. 연두로드 1화에 나왔던 업장입니다. 우제초밥은 영통역 수인분당선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이고 영통역 아이파크 건물 티맵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B코스를 주문했는데 A코스와 B코스의 차이는 올라가는 재료와 가짓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원 차이지만 B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자리에 앉으면 상큼한 유자 샐러드와 장국 그리고 죽이 세팅이 되는데요. 죽은 전복 내장이 들어가지 않은 깔끔한 전복죽 느낌이고 장국은 평범했습니다. 무난하게 입맛을 돋궈줄 수 있는 음식들이 세팅이 되네요. 샐러드와 죽을 먹으며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봤는데 밥통에 따뜻한 밥을 조금씩 덜어 사용하시며 온도감을 유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점은 유자 껍질을 올린 광어입니다. 광어는 적당히 숙성을 하셔서 그런지 쫀득하게 씹히며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고 유자의 상큼함이 식전의 입맛을 돋궈주네요. 우제초밥에서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스시입니다. 다음은 제가 우제초밥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시 중 하나인 참다랑어 속살입니다. 참다랑어 속살은 산미가 강한 부위인데 이런 가성비 오마카세 집에서 참다랑어 속살의 산미를 적절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했습니다. 우제초밥은 샤리의 간이 대체로 달달한 느낌도 덜한 간이 약한 샤리의 느낌이라 산미가 강한 참치와도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살짝 구워서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낸 연어입니다. 연어는 저번에 방문했을 땐 생연어가 나와서 살짝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적절히 칼집을 내서 살짝 구워내셔서 그런지 저와 동행했던 친구는 제 동영상을 다시 보더니 연어가 나왔었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참치 뱃살 타닥기의 느낌도 조금은 받았습니다. 아마 제 친구도 참치라고 착각을 한 것 같네요. 다음은 우제초밥의 단골 메뉴 살짝 구워낸 새우입니다. 우제초밥의 새우는 생새우를 살짝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보통 이런 가성비 오마카세 집에서는 자숙새우가 많이 나오는데 우제초밥은 살짝 구워낸 생새우를 주시는 게 정말 저의 마음을 혹하게 만든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제초밥에 오는 이유죠. 메로조림입니다. 제가 항상 손님들을 초대하며 우제초밥에 갈 때 메로조림을 말하곤 하는데요. 3만원 코스 안에 메로조림이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이 메로가 퀄리티가 전혀 뒤처지지 않은 그런 기름기 풍부하고 살도 많은 그런 메로라는 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네요. 더 좋은 스시 오마카세 업장들도 있지만 저는 이 메로조림 때문에 우제초밥의 발걸음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맛이나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다음은 아귀 간입니다. 아귀 간은 보통 통으로 내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아귀 간을 잘게 부숴서 간을 해서 밥 위에 얹어주십니다. 저는 한 숟갈 먹어봤을 때 간장게장의 내장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간장 양념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정말 게장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밥과도 더 잘 어울렸고 저는 통으로 나오는 아귀 간보다 이렇게 부숴서 간을 해서 밥 위에 얹어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고등어 초절임입니다. 제가 등푸른 생선 비린향에 살짝은 약한데 다진 생강이 올라가서 그런지 생강이 고등어의 비린향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비리지 않은 건 좋았지만 초회향이 살짝 강한 건 아쉬웠네요. 다음은 생새우 위에 우니를 올려주시는데요. 우니의 맛이 살짝은 달라져서 원산지를 여쭈어 보니 국내산 우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단새우 위에 우니가 올라갔던 건 우니의 쿰쿰한 향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라 가성비 오마카세로 오마카세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어주신 강원도 고성의 우니는 쿰쿰한 우니의 향보다는 우니의 달콤한 맛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오히려 꾸덕한 생새우와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생새우를 계속 사용하신다면 강원도 고성 우니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다음은 안에 실파가 들어간 참돔입니다. 참돔은 적절하게 숙성을 해서 입에서 잘 풀어지는 느낌이었고요. 이 풀어지는 느낌에 아삭아삭한 실파의 식감이 더해져서 식감까지 챙기는 그런 한 점이었네요. 참돔의 숙성도가 돋보이는 한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드초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베스트 메뉴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키조개 관자에 성게속 크림을 올려서 김에 싸주십니다. 제가 항상 방문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거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키조개 관자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한 느낌이었습니다. 키조개 관자가 정말 통통해져서 이제는 미들급 스시에 꿀리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다음은 김치광어입니다. 김치광어의 김치는 신맛이 나지 않는 달콤한 김치를 사용하시는데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광어는 숙성을 거치지 않고 싱싱한 광어를 사용하시는 느낌이네요. 쫀득한 광어와 아삭한 김치 그리고 달콤한 양념이 입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어 느끼는 우제초밥의 특징이라면 밥의 간은 약하고 위에 올라가는 네타의 간을 조금 더 하시는 느낌을 받았네요.
다음은 오마카세의 마지막을 알리는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는 보통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장어 메뉴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처음부터 간이센 메뉴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올 메뉴의 맛은 잘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오마카세에서는 보통 처음부터 간이센 음식을 내어주시진 않습니다. 정말 숯불에 직화로 구운 장어의 맛이 날 정도로 맛을 잘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스시를 장식하기 좋은 한 점이었네요. 다음은 튀김과 연어회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후토마키입니다. 이 후토마키는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데 3만원짜리 코스에서 그래도 이 정도 후토마키라면 만족할 만한 퀄리티였습니다. 약간은 눅눅한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해할만한 맛이었습니다. 다른 재료들과 함께 녹아들면서 맛있었습니다. 저는 꼬다리를 먹어 눅눅함을 많이 느끼진 못했지만 저와 동행한 친구는 살짝 눅눅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다음은 냉모밀입니다. 이 냉모밀은 우제초밥에서 여름에만 나오는 메뉴인데요. 겨울에는 우동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누키면을 좋아하지 않아서 우제초밥을 겨울에 방문할 땐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여름에 방문하는 때 우제초밥은 냉모밀이 정말 맛있습니다. 냉모밀의 간도 직전에 먹은 음식들과 잘 어울리는 간을 해주셔서 더 맛있게 먹었네요. 마지막으로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매실차가 나옵니다. 아이스크림보다는 이런 소화에 도움을 주는 매실차가 디저트로 더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우제초밥을 올 때마다 사장님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요. 가격을 동결하면서 퀄리티는 상승하는 우제초밥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사랑받는 가성비 스시 오마카세 집이 될 때까지 우제초밥을 응원하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두로드의 연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